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생각나는 바로 이것! 향긋한 향과 깊은 맛! 제주산 표고버섯이죠! 예로부터 가을철 보약으로 불려지던 제주의 표고버섯. 청정한 제주의 자연에서 길러지는 표고버섯을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 아니, 표고버섯 찾으러 간다더니 지금 여긴 어디예요? 소연씨, 혹시 숲길 걸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요. 무슨 표고버섯 농장이 있다 그래요? 거짓말 같은데? 이런 나무만 울창한 곳에 버섯을 키운다고요? 울창한 나무숲길 사이에 자리 잡은 표고버섯 농장.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삼나무 아래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표고버섯입니다. 와, 냄새도 좋고 농장도 너무 예쁘고.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표고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맑은 공기, 청정한 공기가 최고고, 그 다음에 높은 지대, 고지대에 있음을 해서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삼나무의 그 그늘도 좋은 반면에 피톤치드 풍부하고, 그 다음에 참나무 원목에서 자라기 때문에 원목에서 자란, 참나무 원목에서 자란 버섯이 참나무 진액만 먹고 크잖아요. 그래서 향과 육질이 좋아요. 최근엔 비닐하우스 재배도 많이 늘고 있다지만 이곳에선 야생 상태 그대로 비를 맞고 바람을 이기며 제주의 자연과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맛과 향, 영양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표고버섯이 정말 많이 열려 있어요. 아, 저도 따볼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여기는 체험 농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 빨리 따볼래요. 아, 그래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위에 가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지가 있다고 해서 안전장구를 왜 착용해야 돼요? 바람이 불거나 이제 그러면 썩은 가지들이 부러져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전장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안전장구를 하나 챙겨 드릴까요?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키가 큰 삼나무 숲 안에 있는 농장이다 보니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나서야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표고버섯 채취에 나서볼까요? 표고버섯 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밑부분을 잡고서 살짝 돌리면서 가볍게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나무 껍질도 상하지 않고 쉽게 그냥 당기면 잘 안 빠져요. 나무줄기 사이로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표고버섯들. 사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밑동을 잡고 가볍게 돌리면서 당겨주면 톡! 힘으로 잡아당기면 나무 껍질이 상하면서 나무 전체를 썩게 만든답니다. 버섯을 이 시기에 수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인가요? 중원성, 저원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0도씨에 잘 자라는 버섯이기 때문에 약 요 기온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봄, 가을로 여름에는 휴식기. 나무들이 네. 막 다 잘려 있고 죽어 있잖아요. 네네. 뭐 여기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섯이 자라는 거예요? 정균을 넣으면은 이제 그 균사가 쭉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정균을 심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정균이 쭉 전 나무 전체에 퍼져 가지고 순차적으로 자기 온도가 맞을 때 나오는 거죠. 제주산 표고버섯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표고버섯이 자라는 현장을 직접 보는 것뿐 아니라 수확 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을 자꾸 돌리면서 살짝 돌리면서 당기세요. 그래야 참나무 껍질이 안 상해요. 참나무 껍질이 상하면 나무가 빨리 썩어가지고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제주산 표고버섯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한 표고버섯 체험 농장. 단순히 이색 체험을 찾아서 왔던 관광객들도 한번 체험을 시작하면 200% 만족하고 떠난다고 하는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삼나무 숲에서 향긋한 표고버섯 향을 느끼며 힐링 아닌 힐링을 하고 간다고 하네요. 직접 이렇게 따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뭐. 오랜만에 이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아주 기쁘네요. 아유,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좋고 표고 보니까 말로만 들어봤지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표고 이렇게 많이 따셨는데 네. 이제 따신 거 집에 가져가셔서 어떤 네. 요리 해드실 거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또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먹을런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아 아내분이 우리 다 해주시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해주겠죠. 기온과 습도, 바람에 의해 씹는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 표고버섯. 한라산은 표고버섯을 키우기 안성맞춤의 공간이라는데요.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잘 통해 수분을 금방 말릴 뿐 아니라 온도가 낮아 천천히 자라면서 나무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답니다. 많이 따셨나요? 어, 이 정도면은 많이 딴 건가요? 아, 그럼요. 많이 따셨네. 아... 그러면 우리 표고를 가지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오, 그럼 요리를 해주신다는 거세요? 네. 아, 그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그래요. 같이 가실까요? 네. 짜잔! 향긋한 표고향이 솔솔 나는 표고버섯 영양밥을 시작으로 표고 메밀전에, 표고 피자, 표고 숙회, 표고 구이까지 표고버섯으로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네요. 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차려주셨는데 네.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잘 먹겠습니다. 세종실록 등에 언급될 만큼 예로부터 뛰어난 맛을 인정받은 제주 표고버섯. 다른 곳의 표고버섯에 비해 두툼하면서도 부드럽고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제주 표고버섯만의 독특한 향까지. 표고로 만든 음식. 일단 코에서 이 풍미, 입에서 풍미가 대단하고 쫄깃쫄깃한 게 고기를 먹는 느낌이에요. 어, 그런데 이 맛있는 표고버섯이 또 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좋을까요? 표고는 이제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르신들도 평상시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차로 많이 끓여 드시거든요. 끓여 드시고 또 피부에도 좋으니까 예쁜 아가씨들 많이 드세요. 집에다가 표고를 두고 오래오래 먹을 네.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네. 싶어요. 표고로 장아찌를 담아서 밑반찬으로 두고도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표고버섯의 쫀득한 식감에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한 간장 맛이 잘 어우러지는 표고버섯 장아찌. 간장에 물 넣고 설탕 넣고 식초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다가 쫄깃쫄깃 표고버섯을 넣어서 같이 끓여주면 끝. 근데 이 옆에 있는 귤들은 뭐예요? 아, 이거는 한라봉으로 만든 한라봉 청귤로 만든 청귤청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옆에 먼저 만들었는 장아찌 먼저 맛보세요. 저는 이 표고의 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어떤 음식 재료가 들어가도 이 표고의 향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장아찌 위에 청귤청을 살짝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표고버섯의 상큼함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소연 씨, 두 개의 조합 어때요? 저는 솔직히 이 청귤청을 넣는다고 했을 때 살짝 아 이거 맛 이상할 것 같은데 했는데 더 맛있어요. 왜 토마토 먹을 때 그 설탕 뿌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꼭 뿌려 먹어야 되는 맛이에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한라산 중턱. 울창한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때때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제주 표고버섯은 자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제주의 자연을 머금은 표고버섯. 제주산 표고버섯, 그 고급스러운 맛을 느껴보세요.